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광고 비하인드 영상에서 귀공자 같은 비주얼과 넘치는 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약 중인 자일리톨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자일리톨 by BTS 스마일 스페셜 무비에 1000만의 스트리밍 돌파를 기념해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서 비는 브라운 헤어와 어우러지는 자연스러운 톤의 착장을 하고 귀공자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 설레는 비주얼로 전세계 팬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 막내 라인 유닛의 소파 편에서 비를 비롯한 새 멤버들은 좁은 소파에 붙어앉아 각자 하고 싶은 행동을 보여줘 귀여움을 자아냈는데요. 본편 광고에서는 좁은 소파가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넓고 편안한 소파로 바뀌며 멤버 모두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헤드셋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듯한 뷔의 생활 연기는 집중도를 높였고 여유로운 표정 연기 또한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청소편에서는 자일리톨 껌을 입에 넣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건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청소가 되는 마법 같은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능청스러운 표정과 사랑스러운 몸짓을 보여준 뷔는 멤버 슈가와의 유쾌한 케미스트리까지 선사하며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공개된 본 광고 영상에서도 비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연기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신스틸러로 활약했습니다. 비는 타고난 끼와 연기력, 몸을 사리지 않는 노력으로 광고를 유쾌한 분위기로 이끌어냈는데요. 광고 속 비의 모든 컷은 단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었고 다양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안겼습니다. 또 30초도 안 되는 짧은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비의 넘치는 끼는 글로벌 팬들을 한 번에 매료시켰는데요. 이에 팬들은 역시 광고계 블루칩 김태형, 콘셉트 이해력, 소화력 1230%라 태형이가 광고하면 뭐든 잘 팔릴 듯, 짧은 영상에도 기억나는 건 김태형뿐, 단 1초도 놓칠 수 없어 라며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아름다운 그 자체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약 중인 롯데 면세점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BTS 및 LDF 화보 공개 샵 이벤트라는 글과 매혹적인 레드 플러스 화이트 슈트를 입은 BTS의 조합은 이열치열, 뜨거운 여름을 더 달궈줄 레드컷 화보를 공개합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뷔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에서 뷔는 뜨거운 여름을 상징하는 듯한 선명한 레드를 배경으로 화이트 슈트를 입고 지그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어 팬들의 심장을 폭킹했습니다. 완벽한 피지컬이 아니면 다소 소화하기 힘든 와이드 칼라의 화이트 슈트는 뷔의 큰 키와 넓은 어깨와 잘 어울리며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을 연출했는데요. 뷔의 갈색 헤어와 조화로운 맑고 빛나는 눈, 이마에서 코, 턱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완벽한 얼굴선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뷔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강렬한 레드색보다 더 강렬하게 시선을 강탈했는데요. 앉은 자세에서 취하는 포즈가 한계가 있지만 뷔에게는 한계 따윈 없었습니다. 뷔는 왼손을 가운데 곧게 세워 시선을 집중시켜 화보 천재의 면모를 발휘했는데요. 오른손은 위를 세워 왼손과 다른 반대 방향을 향하게 하여 시선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이목구비가 화려한 얼굴이지만 뷔는 포즈와 눈빛, 분위기만으로 청순함과 청량함, 우아함까지 보여주는 장르가 김태형인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매 화보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뷔의 사진은 공개 직후 지난 13일 오전 7시 기준 9만 5천 개 좋아요를 돌파했으며 가장 많은 댓글을 받으며 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팬들은 얼굴도 손도 태형이 만나서 다행이다. 육기남 태형이 단조로우면서 정적인 콘셉트 사진, 누가 태형이만큼 해 손보험 들어야겠어 등의 뜨거운 반응들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1000만 뷰 이상을 돌파한 직캠 12개를 기록하며 직캠 황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뷔는 직캠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K-POP 역사상 최고 기록인 1억 3,550만을 기록한 가운데 MPD 직캠 아이돌이 1000만 뷰를 돌파하였고 총 12개의 직캠이 1000만 뷰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뷔는 K-POP 남자 아티스트 중 1000만 뷰 이상의 직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직캠 최고, 최다 기록을 동시 석권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뷔는 2019년, 2020년 연속 K-POP 직캠 조회수 1위 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요. 2019년 가장 많이 본 직캠 25선에서 뷔는 1위에 오른 엠넷, 입덕 직캠,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비롯해
총 3개, 2019년도 유튜브 공식 채널 직캠 탑 50에도 4개의 공식 직캠이 선정되어 비는 순위에 오른 모든 아이돌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자랑했습니다. 연이어 2020년 K-POP 직캠 조회수 톱10에서 비는 남녀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3개 직캠으로 각각 1위, 5위, 8위를 차지하여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며 직캠 최강자의 위상을 뽐내 팬들의 미소를 짓게 만들었는데요. 2020년에는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음악방송을 비롯한 무대의 모든 공식 직캠이 1위를 기록하며 퍼펙트 올킬을 달성해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미국 AMA's 무대 KBS 가요 대축제에서 펼친 다이너마이트 라이프 버전 직캠도 뷔가 올킬을 하며 개인 통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뷔 직캠 본다 라고 말한 후배 아이돌 김유한처럼 수많은 아이돌들이 뷔를 교과서로 삼으며 롤모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확신의 무대 천재인데요. 뷔는 무대를 꽉 채우는 아우라와 음악을 몸으로 받아들이며 짜여진 안무에도 자신만의 제스처와 표정으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능수능란한 댄스, 폭발적인 에너지,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서도 섹시한 표정 연기로 직캠 1인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뷔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